여러분은 평소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드십니까? 유산균, 비타민, 오메가3, 콜라겐, 철분도 있죠? 크로렐라 등등 많아도 너무 많죠? 이처럼 현재 국내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가 무려 15,000여종 이상. 그중에서도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격, 오늘은 홍삼! 홍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낙스 진생! 인삼의 English, 영어 이름이죠. 파낙스는 그리스어입니다. 모든 병을 치료한다라는 뜻인데요. 면역력 향상, 혈관 청소, 성인병 예방, 인지 기능 개선 등등 이름처럼 정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삼은 태생이 같아도 가공 방법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탈바꿈합니다. 짜잔! 수삼은 인삼 자체, 즉 말리지 않고 생것 그대로인 상태를 말하고요. 이 수삼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햇볕이나 열풍에 말린 것을 백삼이라고 하죠. 술이나 꿀에 재거나 인삼튀김과 같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형태가 바로 이 백삼입니다. 그리고 수삼을 증기로 쪄서 말리는 것은 맞습니다. 홍삼이죠. 원래는 인삼을 좀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찌게 되었는데 이렇게 인삼을 쪘더니 사포닌 중에서도 진세노사이드! 네,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홍삼이 건강 기능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얻게 되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홍삼을 구입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고려하십니까? 4년근 홍삼이냐 6년근 홍삼이냐, 그것이 문제겠지요. 자, 건강기능식품으로 시판 중인 홍삼은 연근수에 따라 가격 다르죠. 개중에는 더 오래된 것이 효능 또한 좋은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수가 오래된 약재일수록 당연히 약효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크죠. 자, 그럼 과연 홍삼은 오래 묵을수록 성분도 더 좋아지는 걸까요? 인삼은 보통 4년에서 6년 정도 재배한 후에 약재로 이용하게 되죠. 그런데 특이한 건 인삼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6년이 지나면 그 효능이 오히려 떨어져. 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식품과학지에 발표된 인삼의 연근별 사포닌 함량 보겠습니다. 천연 사포닌의 경우 4년근이 6년근보다 13.1% 더 많이 함유, 총 사포닌은 24.7% 더 많이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죠. 자, 이 결과는 사포닌 성분이 주로 잔뿌리나 껍질부에 많이 분포하는데 4년근에서 6년근으로 갈수록 껍질이 얇아져서 그만큼 사포닌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사포닌의 함량은 오히려 4년근이 더 많거나 6년근과 대동소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사포닌은 연근의 문제가 아니라 인삼을 재배하는 토양이나 날씨와 같이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의 건강과 면역력 향상을 위해 홍삼 젤리, 캔디, 음료 등등 챙기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소아용 홍삼 제품에는 특유의 쓴맛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당이나 시럽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첨가물도 뒤에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랄게요. 자, 한의학에서는 인삼과 홍삼이 원기를 강하게 보호하는, 즉 대보원기! 하는 대표 약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큰 병을 안고 식음전폐하는 순간에도 인삼이나 홍삼을 먹으면 식욕을 되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이러한 약재를 단순히 원기 회복제로 과용하면 오히려 탈날 수 있으니까요. 체질과 상황을 고려해서 드시는 게 진짜 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한방에 알려줬어요.